도주하는 승합차를 경찰이 추격합니다. 붙잡힌 도주 차량 안에는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이른바 중계기가 실려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중국 콜센터에서 걸려오는 070 인터넷 전화를 잘 받지 않는 점을 피하기 위해 010으로 번호를 바꿔왔습니다. 차량에 실린 중계기가 실시간으로 이동하다 보니 기지국도 계속 바뀌어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모텔, 고시원, 원룸 등에 짧은 기간 임차해서 중계기를 설치 관리해왔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찰 단속을 피해서 차량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A씨 등 24명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2년 5개월 동안 70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만 300명이 넘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받은 7억 원까지 잃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메시지에 속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48만 4천 원이 결제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왔어요. 문의 전화를 하니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연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중계기 관리책 A씨와 콜센터 조직 상담원 등 2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수배 중인 9명을 쫓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